주요 군사강국들의 초장서정 포탄 개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병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더 정확하고 먼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포병 전력을 건설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각국은 포의 사거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미사일의 속도와 정확도를 올리는 데 매진했습니다. 대포가 동원될 대규모 전면전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겼던 반면 먼 거리의 적을 정확히 제압하는 미사일의 수요는 꾸준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 넘게 이어지면서 이런 흐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수천 발의 미사일을 쐈음에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나 지체계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전면전에서 미사일의 위력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자랑하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식이라 천대받았던 BM-21그라드나 2S-19 무스타 같은 재래식 포병 전력들이 끊임없이 포탄 제거를 소모하며 적들을 무한정 타격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 역량을 소진시키고 있는데요. 심지어 정밀 타격조차 미사일이 아니라 박격포단을 매단 드론이나 정밀 유도 포탄을 쏘는 포병들이 주도 중입니다. 이 때문에 정확도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작전 지속 역량이 압도적인 포가 있어야 공격이든 방어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즉 아무리 뛰어난 첨단 무기가 있다는들 현장에서 전투를 경험한 군인들이 쓰는 재래식 무기가 더 위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각국의 군대들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경을 늘리거나 포탄과 결합할 장약의 양을 크게 늘리는 해법 등이 거론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더 위협적인 재래식 포탄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초장사정 포탄입니다. 현재 재래식 무기가 다수를 이루는 전쟁에서는 이 무기를 얼마나 확보하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2탄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사정 포탄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장약량을 크게 늘린 ERCA, 로켓보조 추진 체계를 단 XM-1113 로켓 추진탄, 항력 감소탄에 카나드를 추가한 M982 엑스칼리버탄, 테일핀을 단 HVP탄이 대표적인데요. 이 중 몇몇 무기의 경우 실전 배치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일건 개조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던 AGS 함포 사업이 취소되면서 HVP탄 개발이 중지됐고 너무 커진 포탑으로 인해 유지보수 논란이 일어났던 포탄들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부분 개발이 정지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초장사정탄 개발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여러 중견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노르웨이 남모사는 2018년 파리에서 155mm 램제트탄을 처음 공개한 뒤 2020년 사거리 150km의 램제트 포탄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39경장 자주포로 유효사거리 70km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밖에도 남아공, 이탈리아 등이 초장사정탄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낸 국가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들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바로 포탄을 개발하는 해당 국가들이 대규모 포병을 운영할 수 없는 중소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엄청난 초장사정포를 개발하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1998년 K9용 사거리 42km급 항력감소탄을 개발한 이래 꾸준히 장거리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포병이 대응해야 할 북한의 170mm, 240mm 장사정포의 사거리가 60km가 넘기 때문에 우리는 자국산포의 사거리를 늘려야 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2017년에는 3년간의 연구를 거쳐 초장사정 활공유도 곡사포탄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탄체 구조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판정을 받고 잠시 개발이 주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정탄 개발을 아예 포기하지는 않았는데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사거리 54km의 복합추진탄을 개발해 2탄의 전력화를 눈앞에 두고 있고 대한민국 최대 탄약회사인 풍산탄약을 중심으로 초장사정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에서 초장사정탄을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개발진이 오랫동안 투자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대한민국이 초장사정탄 분야에서 독보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거리투보였습니다.